대신에 아프리카 닉네임 밥햄읍 알 수 없고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상 닉네임 정봉님 전장잔액 7400만원 신용등급 100에다가 레벨이 232랩 전직대남입니다. 그리고 섰다왕 길씨와 옆에 있는 중남을 봤을 때 한자 못 읽고 죄송하고요. 레벨 100인 걸 봤을 때 이거는 동아리 마단을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AK 신봉자인 저로서는 정말 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마쉬야 보자.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 뭐 상단이 없으시네.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셨나? 혼자 하기 심심하실 텐데 볼게요. 자, 본캐릭 체마를 봤을 때 체력 7400 마법력이 6800이거든 요거는 거의 뭐 본캐릭 사냥 안 하겠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뭐 표출하고 있지 않나. 전혀 뭐 관심이 없다. 한빈검도 그냥 폼으로 껴놓으신 거고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힘을 전혀 찍으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캐릭터는 뭐야? 야 고구려 테셋이야? 이거 또는 또 고구려 태갑투네? 레벨 232에 고테셋. 돈을 좀 쓰셨네. 자 그리고 신수 기린. 기린은 나보다 레벨이 또 높은데? 기린의 금가락지. 그렇지. 고깃불 없는 상태로 이건 난데? 아 기다려봐. 이건 나야.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분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이메이. 얘는 왜 전직을 안 했어? 뭐지? 아 얘는 그냥 주방용이야? 그냥 주방 그냥 주방용이라고. 뭐야 이거는 거의 나는 청랑을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세이메이 한 마리로 모든 거를 다 표출을 했습니다. 나는 청랑을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타마저를 보시면 40% 50%인데 아 이건 또 풀백이네. 1, 2, 3, 4 풀백. 얘는 왜 있는 거지? 아, 넌 뭐야 또. 야, 구현아, 손님 받아라. 구현아. 저기 뭐야? 그 내용 변화 그건 없겠지? 아 다행. 아 야야 구현아 그래도 너를 능가하진 않는구나. 역시 형만한 아우 없어 그지? 구현아 손님 받아라. 이 동생 왔다 여기. 자 여러분들 이분이 왜 캐평에 등장하셨는지 어느정도 뭐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 캐평을 보시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현아 이분은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네가 데리고 가면 돼. 알겠지? 잘 구제를 시켜드리고. 자 일단은 참고로 아니 참고가 아니지. 이분은 극도의 노가다를 거치셨을까요? 현질을 했을까요? 해봅시다.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 이분은 현질을 했을까? 아니면 극도의 노가다를 거쳤을까? 자, 비교해봅시다. 어느 쪽이야? 어떻게 생각해? 진쿤템이 어쨌다고. 뭐 진쿤템 뭐? 별다른 거 없는데? 반반이야? 난 지갑 전사 한 표 나도. 자 일단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밥햄읍님. 자 다음 달에 입대하는
죄송합니다.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까지마. 까지마. 이분 까지마. 알겠지? 어? 자, 다음 달에 입대하는 입영 대기자입니다. 영장 나오고 울적한 마음에 모든 경험치를 까버렸습니다. 쉣. 쉣. 쉣! 오 마이 갓. What the fuck? 아, 알부치는 별무선 한 개 두 개 너무 고맙습니다. What the fuck? 아, 세 개 너무 고맙습니다. 알부치님 제가 인사 못 드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캐평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콘텐츠 중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씨. 아니 이거를 뭐 양해를 하라고 나보고 지금? 그래 양해하자 우리. 에, 군대 간다니까 한번 읽어보자 쭉. 자, 영장 나오고 울적한 마음에 모든 경험치를 까버렸습니다. 신수를 250까지 찍고 다문을 갈지 그냥 다문을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청량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뀨뀨뀨.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장수와 빼야할 장수 좀 알려주세요. 뀨. 뭐죠 이거는? 뀨뀨뀨? 뀨. 피카츄인가? 피카츄가 군입대를. 마지막으로 각 장수 템트리 좀 알려주세요. 자, 캐평 마칠게요. 군대 잘 다녀오시고 저는 저기 군대 다녀오실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경험치도 다 까셨고 딱히 뭐 이제 캐평을 해서 도움될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유 뭐 저기 별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캐평 중이라서 별풍선 많이 리액션 못 해드리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사실 뭐 이런저런 게임을 좀 했었어요. 뭐 리니지도 그렇고 쭉 했었는데 가보니까는 뭐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다 잊혀질 것들이고 다 인연이 끊길 것들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꼭 헤어지시고 여자친구가 없다면 게임을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뭐 어디로 군대를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논산으로 갔었거든. 논산으로 군대를 갔었는데 딱 입대하자마자 진짜 똥 위에다 똥을 쌌어요. 똥 위에다 똥을 싸고 찬물로 샤워하고 진짜로 머리에 거품도 안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자고 다음날에 막 비듬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입대 자대 가자마자 싸대기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일병 거쳐서 상병 가면서 휴가 한 번도 못 나간 채로 이제 병장이 됐죠. 병장이 됐더니 집에를 못 가. 네. 축하드립니다. 자, 캐평 마치세요. 뭐 여기 다 까버렸는데 무슨 장수자 뭐 내년에 내 다음 달에 군대 간다며. 요즘에 안 그런다고? 아, 군대가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근데 다음 달에 군대 가신다며. 뭐 템을 더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렇잖아. 알보칠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별풍선. 군대 갔다고 생각해. 뭐 여기서 더 하려고. 아니 일단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들. 내가 진짜 동생과 같은 마음. 저보다 나이 많으실 리는 없겠죠. 제가 서른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겠죠. 아마 군대 가신다고 하니까 가끔가다 근데 뭐 31살 막 30살 이런 형님들이 군대 가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미루다 결국 잡혀서 이제 가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마 저보다 동생분이실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친동생 같은 마음으로 입대하는 입영대기자는 영장 나오고 울적한 마음에 경험치를 다 깠잖아. 지금 근데 신수를 250까지 또 찍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야. 다문을 또 왜 가 거기서.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장수 템트리라니 이거 경험치를 다 깠는데 어떻게 여기서 장수를 또 템트리 어떻게 맞춰.
사냥 하문할수록 정말 막막한 그 얼마 남지 않은 군 입대 날만 기억이 날 거야. 생각이 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일을 빡세게 해서 노가다 같은 거 있잖아. 정말 뭐 먹는 여행을 다니세요. 인생 개편까지 들어갑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게임하지 말고 그냥 재방송 보시면서 밤마다 이제 끼끼 대시면서 뭐 술 친구랑 술 한 잔씩 하시고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끝. 이분은 뭐 캐평은 마칠게요. 끝. 자, 반드시 아이돌 번호 바꿔주시고.